네, 전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정규부터 5정규까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정규형은 함수 종속성에서의 완전함수 종속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반복되는 속성을 분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반복되는 속성의 예는 과목일, 과목이, 과목상 같은 것들은 과목 코드로 바꾸고, 성적일, 성적이, 성적상 같은 것들은 성적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이러한 엔티티를 봤을 때, 요 부분이 지금 반복된 속성들이죠? 요것을 과목 코드로 바꾸고, 이 과목 코드는 과목 코드, 과목 명과 같은 과목 엔티티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일대 다 구조로 연결을 해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별도 테이블로 만들어서 이제 마스터 테이블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성적 1, 2, 3도 마찬가지로 과목 코드에 대한 성적으로 이제 변경되겠죠. 이런 구조죠. 그래서 과목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1정규형이고요. 2정규형은 2정규형부터 3정규형, BC, NF 정규형은 단번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요게 기본키라고 가정하면 복합기본키가 되겠습니다. 복합기본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규형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C, D, E, F, G, H라는 이 모든 컬럼들이 이 AB 집합, 즉 기본키는 이렇죠. 이게 기본키죠. 이 집합에 모두 종속되면 정규형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결정자가 B고 종속자가 D죠. 이거는 함수적 종속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기본키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래서 부분함수 종속성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2정규형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즉, 속성과 속성끼리, 일반 속성과 일반 속성끼리 결정과 종속관계를 유지하는 거고, 이것도 함수 종속관계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는 이행함수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3정규형 대상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즉, 결정자가 일반 속성이고, 종속자가 기본키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런 경우를 결정자 함수 종속관계라고 그러고, 결정자 함수 종속성. 성이라고 그러고, 이걸 BCNF라고 합니다. 표기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결정자 함수 종속성이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함수 종속성은 그거를 분리를 해야지만 그 종속성이 해소가 되면서 해당 정규형을 만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B와 D를 분리를 해야지만 이 정규형을 만족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B와 D를 분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원래 이 테이블에 남기는 건 뭐죠? 뭘 남겨야 되죠? 이럴 때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결정자를 꼭 남기면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답을 쓰실 때 무엇을 남길 건지 너무 고민하시는데 결정자를 남기면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결정자가 나중에 조인을 통해서 다시 원래 데이터로 복원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이제 4정규형입니다. 4정규형은 한 테이블 내에서 속성 간 다가종속, multi-valued dependency, 다치종속, 다중종속 같은 용어입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4정규형은 이 해당되는 용어를 쓰시고, 이 원문을 꼭 써주세요. 원문을 써야지 오해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 현상을 해소합니다. 즉, 다중값 종속성을 해소하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원 번호와
사원번호 100번인 사람은 자바를 쓸 수도 있고 C를 쓸 수도 있고 C++을 쓸 수도 있고 프로시도 쓸 수 있죠. 하나의 사원번호에 대해서 사용언어가 여러 개 종속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원은 P01 프로젝트, P03 프로젝트, P04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사원번호를 중심으로 사용언어와 프로젝트 코드가 전부 1대다의 개념으로 종속관계를 구조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분리하느냐? 이거를 분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원, 번호, 사용언어, 그 다음에 사원, 번호, 프로젝트, 코드. 즉,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하면 됩니다. 4 전경은 그렇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5 전경입니다. 5 전경은 테이블을 분해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가 손실되어서 더 이상 테이블을 분해할 수 없는 경우. 이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개로 분리하면 정보가 손실돼요. 그래서 세 개 이상으로 분리하면 손실되지 않게 이제 복원할 수가 있는 이런 아주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인 종속 관계를 해소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래머라는 속성이 있고 자격증, 언어라는 속성이 있을 때 이 속성끼리 전부 다대다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속성 간. 그러니까 이 5정규형은 3정규형의 확장판이다. 또는 뭐 BCNF의 확장판이다. 또는 4정규형의 확장판이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속성끼리 다대다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해하느냐? 분해하는데 결국은 프로그래머를 기준으로 여기에 연결할 수 1대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즉 프로그래머 기준으로는 하나 둘 세 개, 언어 기준으로 하나 둘 세 개, 자격증 기준으로 하나 둘 세 개죠. 세 개 이상 분해해야지만 이 관계가 조인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성 간 다대다 관계가 이렇게 세 개의 속성이 ABC 속성이 다대다 관계로 맞물려 있는 독특한 구조에서 5정규형이 유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해를 하실 때는 반드시 한 개를 세 개로 엔티티를 분해해 줘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